한국 녹차.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한국 차 문화의 발전, 그걸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삼국 시대 때 중국과 교류하면서 차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가 고려에 와서 우리 차 문화의 완전히 황금 시대가 돼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차와 불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불의 관계. 서기 780년에 유구 선생이 다경이라는 전문 서적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그게 기본이 돼서 차 문화가 독립된 정신 문화로 발전을 해요. 그때 유구 선생은 어떤 그 뭐랄까 논리적인 그런 정리를 하면은 그걸 기술적으로 차를 우리고 차를 만들고 차를 만그 우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그 개발하고 그런 것들은 유구 선생하고 같은 동그 시대에 살았던 시로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 그래서 시승이라고 하는데 교연이라는 스님이 그런 차의 예술적인 거 그리고 행단을 할때 필요한 도구들, 차를 만드는 기술, 제다 기술 그런 것들을 교연 스님이 주축이 돼서 그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유구 선생과 교연 스님에 의해서 그 이제 당나라 중엽에 차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문인 아사들의 이제 어떤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게 그 당나라 때부터 문사다유라는 전통 이제 이차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송나라에 와서 중국도 차 문화가 최고의 황금 시대를 맞아요. 근데 그 이제 당나라 중엽에 이제 유구 선생이라든가 어떤 그 학자들이라든가 스님들에 의해서 이게 차 문화가 발전이 되다가 송나라에 와서는 황제들이 말 그대로 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광적으로 차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지만은 왕이 좋아하는 물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만 그제 진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순창의 고추장. 각 지방마다 가장 유명한 토산품을 임금한테 진상을 한 제도가 어디 그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송나라에서는 물론 당나라 때도 황제도 먹고 그저 황제가 그 뭐랄까 저 군신회의를 할때 그때 다회도 베풀고 그저 하긴 했는데 송나라처럼 황제들이 광적으로 좋아하는 시기는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황제가 사람 다 똑같아요. 맛있는 차를 먹을 때는 환희심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이 싸구려 차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좀 의기소침하고 이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는데 똑같죠. 황제가 먹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정유라는 신하는 그 이제 무의산에 와가지고 황제가 먹는 단차 이 단차를 만드는데 아주 여린 입으로 거기다가 용하고 봉황을 조각을 해서 찍어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동글동글한 데다가 꾹꾹 찍어서 그러니까 뭐 둥글단 해서 단차라 했는데 정인은 황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기다가 틀에다가 막 정교하게 조각을 한 거야. 그래서 딱 찍어내는 거지. 용하고 봉황에 무늬가 있는 거야. 이게 황제가 딱 보더니 야 이거 누가 만들어 이거 그냥 너무 이게 먹기 좋은 떡이 뭐 이제 맛도 있다고 그러잖아. 야 이거 누가 만들어? 아우 정유라는 애가 신하가 만들었다. 야 바로 가서 진급을 해서 정유가 진급을 해요. 그 뭐지 이게 올라가는 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녹차가 싹이 뾰족 올라오면은, 왜냐면 이 녹차가 여리면 여릴수록 아미노산이 많고 섬유질이 없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제 햇볕을 봐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입이 커지면서 카페인 성분도 만들고 떫은 카테킨도 만들고 또 섬유질도 점점 많아져요. 잎사구 이렇게 피면서 잎사구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섬유질이 많은 걸 가지고 갈아가지고 차를 먹으면은 좀 꺼끌꺼끌해. 그런데 뾰족 나온 여린 쌍만 가지고 만들면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극소량 있는 그 섬유질과 전부 다 아미노산 덩어리야. 그러니까 꿀맛과 꿀향이 나. 그러면서 그 감로처럼 달달하고 감칠맛이 나는 게 뾰족 나온 여린 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린 잎을 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으면 한 4월 그 이제 5일에서 10일 되면은요, 그 추운 날씨에도,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4월 초순에도 그렇게 안 추운데, 옛날에는 진짜 얼음을 추웠어요. 4월 초순도.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 절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봄이 딱 되면은 이 생물들이 뾰족뾰족 올라와요. 그런데 야가 추위를 거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얀 융털을 달고 나와. 그래서 고급 차에는 다 융털이 다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아미노산이 많은데, 그걸 예를 들어 4월 10일에 따는 하고 4월 15일에 따는 이 싹이 크기가 달라. 4월 10일에는 뾰족 나온 것이 쫙 가는 것을 손으로 못 따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따. 그래서 우리도 턱 우정 그래. 4월 10일 이전에 따와서 막 그 뭐라고 하지, 눈에 보일 동 말 동 오는 거지, 쫙 까는 그런 것들 핀셋으로 따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150만원, 200만원씩 받아요. 근데 똑같아요. 옛날 송나라 때도 적은 잎을 따. 조그만 5일만 지나면 상당히 커서 양도 많아지고 따기도 편하고 그럴 판인데, 황제가 먹고 그저 칭찬을 받으 황제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막 여린 잎들하고 따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신하는 그 여린 잎을 따가지고 물속에다 담고, 물속에 담궈 놓으면은 싹이 뾰족 나오잖아요. 그 안에 아직 안 핀 싹이 세 개가 더 들어있어요. 이 뾰족 나온 그 싹 안에. 그러면 물에다 담그면은 이게 퉁퉁 불어가지고 겉껍질이 벌어져. 껍질이 벌어지면은 그 안에 것만, 아직 햇볕도 안 본 그 안에 것만 따가지고 차를 만들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단차 하나가 실중량의 황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차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쌍만 따서 차를 만들어도 하루 종일 따봐야 한 주먹밖에 못 따. 이거 가마솥에 쪄서 그걸 절구통에 찧어가지고 그걸 단차로 만든다 해봐. 하루에 몇 개나 만들어. 그런데 그것도 모질해가지고 그걸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안에 것만 따서 만드느니, 그래서 물속에서 핀 싹 해서 물숫자 싹 아자 수아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차를 만들어. 그게 모두 다 황제가 광적으로 차를 좋아. 급기야 북송 마지막 황제 그 송휘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송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요, 서예가요, 송나라를 대표하는 이 다인이에요. 그죠?
대관다론, 황제가 할 짓이 없어서 어? 그 정치는 안 오고 저 신하들 오고 저 차 먹고 놀면서 차에 대해서 책을 썼어.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는 송휘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휘종은 그제 뭐랄까 차 먹고 예술을 활동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방을 그저 국경을 지키는 장군들은 송휘종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대화가 안 돼. 휘종은 이제 예술적인 그런 그 대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인신들만 휘종 옆에 남고 무신들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돼. 그래가지고 급기야 그제 여진족한테 지금 금나라 여진족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제 북쪽에서 저 남쪽 그 상해 밑에 지금 항주라고 서호 용정 나오 거기까지 도망 나와. 그래가지고 그 휘종하고 아들은 그 볼모로 잡혀가고 그 이제 후손들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 남송이라고 북쪽에 있는 송나라는 북송, 남쪽에 있는 송나라는 남송이라고 나라까지 차 때문에 황제가 차 먹고 놀다 보니까 그제 왜냐하면 군비 증강도 허면서 차 먹고 놀아야 되는데 차 먹고 이제 차에 치우다 보니까 그래서 과유불급한 과가 너무 지나치면은 못 이런 것보다 못 이어. 그런데 이 고려 때도 똑같아요. 송나라의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이제 고려거든요. 그래서 고려 때도 국교 자체가 불교야. 그리고 또 그제 차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고 스님들이 위주가 돼서 차 문화가 발전이 되고 스님들과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학자들도 차를 좋아하고 그 이건 그저 역학적으로 이렇게 전부 이게 순리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조선조에 오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를 해. 억불 수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까지 주가 돼서 차문화를 이끌어 왔는데 그동안에 억불 정책을 쓰니까 그제 스님들이 산속에 숨어서 자기들 차만 먹지 유학자도 오고 큰 이렇게 교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차문화가 그렇게 고려만큼 이렇게 뭐랄까 보편화되지 못해요. 조선조에는 그 맥을 이제 스님들이 이제 꾸준히 내려오면서 특수한 학자들 그런 학자들만 이제 스님들하고 이렇게 연을 맺고 그러면서 차문화가 조선조에 이제 맥을 이어오고 이제 그러는데 고려 때는 이제 왕실에서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가 있으면은 거기에 하사품이 있어. 왜냐면 그 고려 때도 왕이 좋아하는 왕이 먹는 차. 그래서 이쪽 남녘 그제 농민들이 진공을 차는 그제 참 최상의 좋은 차입을 따서 차를 만들어서 그 한양으로 그제 서울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 이 차 선물은 아주 특별한 선물, 귀한 선물로 여겨져서 왕이 신하들한테 하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신하가 그제 뭐랄까 공을 세운 신하가 죽었다 하면 시호 무슨 뭐 충정공 뭐 그런 식으로 왕이 호를 만들어서 죽은 사람 호를 만들어서 내리고 거기에 하사품을 내는데 그게 차가 꼭 들어가요. 왜냐면 저희 세종실록에도 보면은 이 민가에서 상례를 치르는데 다섯 차례 그 저 차를 올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그 우리가 초상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다섯 번이나 차를 그 영위 위에 올려야 돼. 그러니까 차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그 임금이 이제 차를 하사하고 그리고 또 그 성종 같은 때는 그 신하 중에 그 부모나 그 이제 식구들 중에 80이 넘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80이면은 정말 그지 지금 100세나 거의 똑같으니까 그 신하들한테는 품위에 따라서 그지 매끈 매끈 이렇게 하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신하들한테 귀한 선물을 해서 차 선물을 했어요. 이제 그런 그 그뿐 아니라 강제 차 한 잔씩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오늘 교재에 집에 가서 교재 읽어보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이게 말은 제가 말은 적혀오고 이제 차를 드릴게요. 4월 말에 산천군 덕산면 반천리라고 있는데 옛날 고은 최초원 선생이 응거했다는 고운동이 지리산 천왕봉 밑에 삼성봉 밑에 그 고운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은 최초원 선생이 그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해인사에서 종교를 감췄다고 이제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천왕봉 밑에 그 고운동이라는 고운 선생이 살았던 동네에서 고운동인데 거기에서 그 이제 응거를 하면서 종교를 감췄다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살면서 최치원 선생이 퉁소를 불다가 무료해서 차씨를 뿌려서 그 동네가 차밭이 됐어. 그래서 그 동네는 그 동네 야생 차밭은 1,000년이 넘었다고 그래. 근데 이제 물론 차나무가 뭐 그 뭐 오래돼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이제 좀 뭐라고 그 과장이 좀 심하고 이게 제가 거기 가서 그 살펴봤는데 우리 밑둥이 우리 팔목 정도 굵은 거 있어요. 이러면은 한 뭐 한 2-300년은 됐어요. 1,000년까지는 안 되고. 왜냐면 거기가 산 전체가 화강암 산이에요. 그리고 돌밭이야. 이게 차나무가 자생하기는 가장 좋은 장소가 자갈밭이에요. 왜냐면 차는 습기를 좋아해. 그래서 안개가 끼면은 그지 항상 축축이 젖어 있잖아요. 습기를 좋아하는데 이 나무 뿌리 자체가 직근성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받고 커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싹 썩어버려요. 왜냐면 다른 나무들은 옆으로 많이 뻗거든요. 옆으로 뻗는 나무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제 물 빠짐이 안 좋아도 옆으로 뻗어서 공기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안 죽는데 차나무는 직근성이야. 그래서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싹 썩어버려요. 그래서 차나무는 물 빠짐이 좋은 자갈밭이 가장 좋은 차밭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제 자갈밭이면서 경사가 한 45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차 입다가 잘못 오면 굶주려. 막 경사가 이렇게 급경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야생 차나무들이 있는데 진짜 차가 좋아요. 근데 그걸 거기는 다른 지역 저 화계 쪽이나 그런 데보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가지고 추워요. 추워서 4월 20일 좌우에 싹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4월 27, 8일경에 이제 어느 정도 싹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9일 날 가서 차입을 따가지고 순천 서남사 밑에 그 옛날부터 구중국포를 참 20년 이상한 스님들이 계셔. 그 스님들하고 우리 몇 명이 가서 이제 차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2006년도에 똑같은 차입을 가지고
똑같은 차입을 가지고 그때 묘각 스님이라는 전라 그때 남력 지방에서 구중국포를 오래 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구중국포를 한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그 스님이 2006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몇십 년 만에 먹어보는 진짜 우리나라 녹차라. 극찬을 해서 그 차에다가 몇 년을 만들었는데 그 해 빼고는 사람들이 좋긴 좋아도 옛날 그 차보다 못하다 보자 그래. 근데 이게 왜냐면 차 만드는 이 과정이 이제 우리 백성이나 이제 몇 분은 이제 가서 직접 이제 차를 만들어 봐서 알지만은 솥 온도도 중요하고 솥 안에 넣는 차 양도 중요하고 또 차를 덮는 사람의 기술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공정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최상의 녹차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녹차 만드는 게 그냥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요즘처럼 뭐 유념기에다가 유념해가지고 그냥 어디 건조기에다 건조해가지고 대충해서 파는 이런 것도 녹차가 아니에요. 그냥 대중 고급용 차고 정말 좋은 차를 만들려면은 가마솥에다가 덮어서 9번 구중구포로 해서 만들어야 차가 제맛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비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고추. 그 옛날에 태양초라고 해도 햇볕에 말린 고추. 그게 그제 맛과 향이 좋고. 근데 고추를 따서 그제 뭐라고 구름이 끼는 날은 이거 저 햇볕이 안 나오니까 못 말리잖아.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옛날 구들빵에다가 불 떼가지고 구들빵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강제로 건조시켜서 만든 고추고. 근데 맛과 향이 다르다고. 똑같이 녹차도요. 솥 안에서 완전 그 건조를 시켜서 완성시킨 차하고 세 번 덮고 나머지기는 전부 이 뭐랄까 요즘은 기계가 나왔어요. 그 녹차 건조 기계. 건조기에 넣고 말려버려요. 왜냐면 녹차는 수분이 남아있으면 계속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 수분을 100% 건조시키면 좋지만은 95%에서 97%, 3%에서 5% 정도는 뭐랄까 인간의 재주로는 완전 건조를 보십니다. 왜냐면 이 우리가 이 공기 중에 건조한 날도 수분이 다 있어요. 이제 그걸 상대 습도라고 하는데 왜냐면 차를 다 만들고 아무리 건조한 곳에서 건조를 100% 건조를 시켰다 해도 그 뭐야 건조기 안에서 포장을 할 수 없잖아. 이게 그걸 꺼내와야 돼. 그런 과정에 공기 중에서 수분이 차입이 빠르죠. 그러니까 3%에서 5%는 그 완전 건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건조를 시키는데 솥 안에서 덮어서 건조시키는 차와 건조기에 옛날 같으면은 이 온돌방에 불을 떼가지고 그 장바닥 그저 방바닥 위에다가 돗자리 깔고 한지를 피고 그 위에다 차를 쫙 깔아서 그렇게 건조를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다 해가지고 건조 기계가 나와. 선반처럼 쫙 있는 데다가 쫙 펴서 착각해놓고 문 딱 닫고 온도만 딱 맞춰놓고 시간 딱 맞춰놓고 그 이제 헛지도 와가지고 시간 넘으면 지가 알아서 다 말려버려. 그러니 그게 무슨 정성이 들어가냐고. 옛날처럼 막 뭐라고 할까 아홉 번을 솥에서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말 그대로 진짜 좋은 녹차가 되는데. 그러면 그 지금 올해랑 내년 이렇게 매해 해마다 그 그런
참입이 다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해의 어떤. 예. 그래서 이 참맛은 하늘이 도와야 좋은 차를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차입은 4월 빠르면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가 6월 달에 만든 건 대작이라 해가지고 막 차잎들이 크고 뻣뻣하고 그 굵고 막 섬유질 덩어리야. 그러니까 거칠거칠하고 쓰고 떨고 감칠맛도 없고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대작이라서 6월 달에 따는 건 우리가 크게 뭐랄까 그런 차는 발효차나 만들어야지 녹차로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4월 빠르면 10일부터 그러면 15일 20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한 달 정도 한 달 길게 잡아서 한 달 보름 정도 우리가 1년에 차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우리나라 녹차는 그때 예를 들어 4월 20일 날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고구라에서 20일 전에 딴 걸 우젠차라고 하는데 그 전날 비 와버리면은 차입을 못 따요. 왜냐? 비 오면은 차나무도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차입을 따서 만들면 차가 심심해. 그 물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서 물 탄 거하고 똑같아. 차나무 잎 자체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롱차를 만드는 이쪽 복건성이나 대만 같은 데서는 그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까지 그걸 아침에 따는 차 정오에 따는 차 그 다음에 늦게 따는 차 그래서 조청, 오청, 만청이라고 하는데 3시 넘어서 딴 차입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현대는 이제 과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식물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서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차를 만들어 보니까 3시 넘어서 차를 만들어 입을 따서 만드니까 우롱차가 심심하거든. 근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 3시 넘으면 차를 따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오전에 아침 10시부터 따는 것도 약간 이슬을 머금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차입에 수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차도 차가 좀 심심해. 그래서 이슬을 싹 거치고 12시에서 한 3시까지 그때 딴 차입이 가장 좋은 차 맛이에요. 녹차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입 따는 그 시간에 따라서도 차 맛들이 달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12시까지 딴 차에 따서 섞어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 바짝 그게 뭐랄까 쾌청한 날에만 딴 차입 가지고 또 만들고 그러는데 다 섞어버려. 그냥 아침에 딴 거, 점심 때 딴 거, 저녁 때 딴 거 싹 섞어서 그냥 다 그날 저녁에 만들거든요. 그게 차요. 현실이야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없고 그런다고 그거 이거 이제 차 만들어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싹 섞어서 만들어. 근데 광동성의 봉황단총 봉황단총이라고 우리 이문반 때 먹어봤잖아. 그 차는 한 나무마다 그 나무에서 딴 차인만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이름이 생겨. 또 옆에 차나무 고나무인만 따서 그제 차를 만들어서 그제 또 다른 이름이 생겨. 맛과 향이 다 달라. 나무마다. 예, 그게 차예요. 근데 그제 90년대 이후는 중국도 이제 뭐랄까 자본주의 뭐지 그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일대에 있는 차나무 입에서 딴 차입을 싹 섞어버려. 가지고 특색이 없어. 발효시키는데 약간 그제 복숭아 향이 나는 게 있고 약간 그 꽃향이 나는 게 있고 이제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 옛날에는 봉황당총 차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
나무마다 그 맛과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제 그 차를 만들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혼자서 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인부들을 사야 돼. 그 미리 인부들을 맞춘다고 그래. 맞춰가지고 그 새벽에 가서 인부들을 데려다가 이제 산에다 풀어가지고 따야 되는데 내일 날 잡아놨는데 오늘 비가 그랬다. 근데 내일 따면 안 돼. 근데 지금은 따. 왜냐, 한번 인부 맞춰놨으면 그 사람도 다시 맞추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따. 그래서 참 맛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절대 안 돼. 최소한 3일이 지나서 어느 정도 수분 발산되고 발산되고 차나무들이 스스로 그 적당한 양을 수분을 함유했을 때 오후 3시가 넘어가면요 이제 현대 식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막 3시까지 햇볕을 쏘이잖아. 그러면 사람도 땀 많이 흘리잖아. 나무도 마찬가지. 막 햇빛이 뜨거우니까 수분을 발산시켜. 네, 3시 되면은 나무가 아이고 나 죽겠네. 차입에 수분이 없으니까 말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대량의 수분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수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때가 3시 넘어서. 예, 그때 차입을 따면 수분이 많으니까 우롱차 맛이 심심해. 예, 그런 것들 옛날 사람들은 경험으로 그제 다 이렇게 아침에 따서 이슬을 다 말려야 돼요. 근데 그 정오 좌우에 딴 것들은 그걸 자연이 다 해주니까 가장 건조하면서도 그 건강한 차입을 딸 수 있는 게 그 오첩. 한 12시부터 3시까지 그때 딴 차입을 만든 차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딴 거 섞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차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차라는 게 오징어 옛날 사람들이 신이 내린 신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차를 신성시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조상 섬기고 윗사람을 섬기는 걸 가장 중시했던 게 우리 조선반도거든요. 지금 이제 뭐지 선생도 막 갖다 쥐어 패고 막 그런 시대가 대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선생님은 오줌도 안 싸는 줄 알았어. 그렇게 선생님을 신성시 했던 게 옛날 60년대 우리나라 교육관이었어요. 오늘 녹차, 한국 녹차. 청소골 가르쳐는. 아 근데 청소골이 요즘 이제 그 차를 안 보내와서 대신 청소골보다 더 좋은 구중국포 고운동차라는 거. 구중국포 고운동차요? 예,
제가 만드는 거. 그걸로 실습한다고요? 예? 그게 좋은 걸 실습한다고요? 아니, 이거 시험을 했나요, 지금? 아니, 일단 실습을 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실습은, 그제 한국 황차.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예의가 되나? 네. 잔을 받을 잔을 내려주잖아. 아, 잔을 받을 때 예. 그냥 간단하게 목 내려면 네, 간단하게. 예. 물원들을 이렇게 좀 한 거의 지금 이 정도만 60도 좌우돼요. 그러면은 향이 은은하면서 가늘게 깊게 들어가요. 은은하면서 그 대신 맛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맛이에요. 매끌매끌하고 감칠맛이 나면서 부드럽고 좋은 차 맛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물원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그 은은하면서 깊은 맛을 음미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물원도를 한 80도 정도 좀 뜨겁게 하면은 향이 확 변해요. 향이 변하면서 맛은 약간 쓰고썰고 약간 비치고 그리고 그 물온도가 뜨거우면은 우리가 혀끝에서 느낄 때 느낌이 매끄러운 맛이 줄어들어요. 뜨거우니까 혀가 감지를 못한 거야. 물온도가 식을 때는 혀가 그 예민한 맛까지 전부 분석을 다해. 근데 뜨거우면은 혀가 약간 마비돼 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그 미세한 맛들을 감지를 못해. 그래서 맛을 유지로 할 때는 물온도를 조금 식히고 향을 위주로 오면은 물원도를 조금 그 뜨겁게 쓰면 돼요. 이거는 모든 녹차 중에 이만한 맛을 낸 녹차들이 극히 드물어요. 차잎 자체가 적고 얇아요. 얇아서 물 온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녹차 대리입니다. 물 온도가 조금만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맛과 향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녹차만 제대로 잘 우리면은
중국 6대 다루는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것들은 크게 그 이제 어려운 것이 없어요. 차 넣는 양만 조절하면 되는데 녹차는 차 넣는 양도 정확히 딱 떨어져야 되고 물 온도도 맞아야 돼. 그리고 물 붓고 기다리는 시간도 딱 맞아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맛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첫 잔은 중국 차에서는 차를 씻어낸다 해서 씻을 새 차다 해서 새다 헌다 해서 물 붓자마자 바로 따라서 버려버려요. 근데 녹차는 워낙 입이 적고 얇으니까 첫 잔을 먹어도 두 잔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세 달을 못 오고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바짝 말른 입이 차입이기 때문에 수분이 안 들어가. 우리가 말른 입을 물에 넣으면 약간 서서히 수분이 배어 들어가면서 이 촉촉하게 젖어요. 똑같아, 녹차액도. 그러니까 바짝 말른 차입에 첫 잔은 수분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조금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게 뭐 몇 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게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는 그 바짝 마른 게 수분이 다 들어가가지고 원래 사파란 그 색으로 다 돌아왔어. 이미 수분이 다 들어가서 두 번째 잔을 조금 오래 기다리면은 쓰고떨부터 못 먹어. 이미 수분이 다 배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따려야 돼. 그래서 첫 잔은 한 대개 한 20초에서 한 30초 정도. 그 두 번째 잔은 한 물 붓고 한 10초에서 20초 기다렸다 딸면 돼. 이게 우롱차처럼 뭐 1분이나 2분 기다리면은 우리가 이거 초식에 딱 눌러놓고 보고 이렇게 오는데 이 녹차를 10초, 20초 사이에 차 맛이 막 변해버리니까 이거 누르고 이거 보다가 이거 이제 뭐 시간 놓쳐버리면 맛이 없거든. 그게 전부 다 감으로 해야 돼. 주전자를 다른 걸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주전자를 이거 뭐 이걸 다관 다른 다관을 쓰셨잖아요. 어떻게 녹차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 녹차는 우리 다관에
신토불이. 근데 사실 녹차도 자사화에다 되면 훨씬 맛이 좋아요. 그래요? 예. 저녁 자사화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자사화에다 데리면은 훨씬 맛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 이 백자나 청자는 모세공이 유약에 의해서 전부 메꿔져서 밀폐된 공간이라고. 근데 이것도 지금 한 80도 정도 온도가 80도 정도 수온이거든요. 아까처럼 60도로 했을 때는 밀폐된 공간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 온도가 뜨거우면은 그제 약간 뭐랄까 이제 발효되는 그런 맛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물 온도가 조금 높으니까 향이 훨씬 살잖아. 그래서 우리 녹차는 그 소태 덕능당에서 덕글 초 해가지고 소부 덕글 초 소세다 덕는다 해서 부초차라. 부산을 때 그 소부자 있죠? 그 이제 소태다 덕는다 해서 그 부 소부 덕글 초 해서 부초차라고. 일본차는 당나라 때 이 어제 이거 시루에다 쪄 덮는 게 아니라 뜨거운 수증기로 녹차잎을 쪄요. 수증기로 찐다 해서 찔증 증기기관 차 올 때 그 수증기 증 증차라고 그 증청 녹차라고 우리는 그 초청 녹차라고 덮어서 만든. 푸른 차잎을 덮는다 해서 초청이야. 녹차를 잘 우려내기가 정말로 어려워. 이게 차를 20년, 30년 사는 30년 한 사람도 녹차 딱 주고 우리라면 덜덜 떨어져. 내가 우린 것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 붓고 한 몇 초 사이에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져.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게. 야, 너 다 우러났냐? 물어볼 수가 없어. 몰라, 이 안에다가 뭐 IT? 요즘 뭐 전자 IoT 두뇌 어, IT? IT에서 야, 다 우러났냐? 물어. 네, 주인님. 지가 알아서 어, 다 우러났어. 빨리 따라. 그러면 편하고 좋진 좋을 텐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차가 심심하고 차는 만들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버리면 쓰고 떨고. 왜냐? 이 차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똑같은데 차잎의 수분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져. 그러니까 좋은 녹차는 하늘이 도와야 좋은 녹차를 만들 수가 있어. 아무리 뭐 천하에 그지 그 녹차 만드는 재주가 있어도 하늘이 안 도우면 좋은 녹차를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녹차를 만드는 그날 천시 조건 수분이 많고 혹은 막 햇빛이 너무 쨍쨍 쬐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건조해도 그지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녹차를 덮어서 멍석에 비벼 유념으른 뒤에 탄량이라고 딱 풀어서 응달에다가 공기 중에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서 말린다고 하는데 그런 말리는 작업이 아니야. 그 조
수분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녹차잎이라는 것은 그 줄기와 잎사귀가 수분 함량이 달라요. 녹차잎 보면 한 가운데 맥이 있잖아. 맥은 두꺼우니까 수분이 많고 잎사귀는 얇으니까 수분이 빨리 없어져. 그래서 연맥하고 잎사귀하고 이 수분 분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딱 그저 펴서 널어놓으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수분이 수분 분포가 고르게 섞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탄량화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녹차 만들려면 막 선풍 대형 선풍기로 막 불어버리는 거죠. 빨리 말려라고 크게 잘못 오산하는 겁니다. 지가 공기 중에 있는 그 상대 습도 외에서 차잎이 전체적으로 수분을 골고루 분포가 되게 만드는 것이 탄량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탄량이 뭔지 모르고 옛날 사람들이 덮고가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널더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말으라고 막 대량 생산을 빨리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막 선풍기를 막 붙이고 막 배짓하고 그러는데 습도가 많은 날은 잎들이 전부 축축해져요. 오, 지나치게 건조한 날, 그날은 녹차 잎들이 회조가 안 돼. 그래서 차 맛이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들이 천시 조건이 또 맞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태기를 했어. 요즘은 관상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상대? 뭐, 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매달 며칠 날 비가 오냐 안 오냐 요즘 2주 정도는 그 관측을 하잖아요. 이게 참 세상 참 편하게 돈 거예요. 옛날 사람은 다 이게 그제 뭐 도탁건 도인들이 그 매달 며칠쯤은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태기라는 걸 하거든요. 표하는 이 차인 중에 한 분이 이 백운거사, 백운도인, 흰 구름처럼 흰백자 구름문자예요. 흰 구름처럼 세상을 떠다니는 그 도인이야. 그래서 성품이 강직하고 좀 그 유명한 그 대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은 차를 얼만큼 좋아했냐면은 내가 차를 데려서 저 샘물을 다 말리고 싶다 그래서 그 정도 차를 좋아했어. 그리고 차를 딱 한 잔 데려놓고 차 한 사발에 참선의 시작이라고 했어. 그래서 차의 맛은 곧 돛 닦는 것도 똑같다. 그 정도로 그 백운거사 이규보는 이제 차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남력 지방 그러니까 전라북도 익산군이 옛날 북방 한계선이에요. 차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인데 그 이남에서만 차나무가 돼요. 왜냐하면 차나무는 원래 아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남력에 양지발은 따뜻한 곳에만 차나무가 돼요. 남쪽이라도 북쪽 북서지방 산이 있으면 남쪽에 햇빛이 잘 들어 남력이 있고 북쪽은 응달지고 춥잖아요. 거기는 차나무가 얼어지고 남쪽. 그래서 남력도 아열대성 식물이라 양지발은 그 남방 쪽만 차나무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남력에서 이제 그 차를 만드는데 노인이고 애기들이고
전부 증발을 해가지고 그 야산 올라가가지고 차입을 따서 등짐지어서 서울까지 옮겨가는 게 차세금이야. 근데 조선 초에 김종직 그때 전필제 김종직이는 함양 군수가 돼가지고 함양으로 내려갔는데 거기가 차 나무도 없는데 차세를 내라고 그 뭐지 그 조정해서 그지 그 차세를 그 매겨놓았어. 그러니까 함양 농민들은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저쪽 순천 쪽에 가서 녹차 한우 보고 받고. 그러니 김종재에 딱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조정의 탁상공론에 함양 농민들은 막 저기 죽게 농사 지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저쪽 전라도 저 남쪽에 가서 쌀 한 마리에 녹차 한우. 그러니까 한 마리면은 그게 아마 그게 1,000cc인가 될 거예요. 그게 아이고 그게 8kg. 어? 쌀 한 마리요? 예, 아니 쌀 한 마리. 쌀 한 마리 8kg. 예? 8kg. 8kg? 예. 근데 한우비면은 100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녹차가 얼마나 비쌌는가 알 수가 있어요. 100g에 쌀 한 마리하고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그렇게 바꿔서 이제 할당량을 채워서 그제 중앙 그제 조정에 뭐 진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교부가 그제 시에 남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차 때문에 그제 고생하는가. 당시 만약에 그 부임했을 때 내 마음을 안 다음에는 너무 남녘 사람들 그제 시절을 좀 알아둘라고 그러면서 남녘 사람들은 산과 들에 불을 질러서 차세를 안 난다면은 어깨춤을 춘다고 그랬어. 그런 시를 남겼어요. 그제 이규보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는 임금님 그러게 왕실에서 이 차가 필요한 게 있고 왜냐하면 왕실에서도 뭐 팔관에 그 연등회 뭐 그제 나라 국가 행사 뭐 이제 공덕제 지낼 때 그때 전부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신이 오면은 차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또 하사품으로 차를 또 줘야 돼. 그리고 철마다 원나라 때 뭐제 송나라 때 전부 차를 진공을 해. 또 우리나라는 또 삼국에 차를 또 이제 진공을 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차가 그제 뭐랄까요 양이 많기 때문에 남녘의 이 뭐랄까 농민들은 이중고야. 그리고 이제 스님 중에 이제 조계종의 제2교주가 된 진각국사, 진울 보조국사의 그 제자이면서 제2대 이제 조계종의 그 교주가 됐는데 진각국사는 차를 어느 정도 사용했냐면은 겨울이면은 그때 옛날 사람들은요, 그 이제 산천수 물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좋은 물을 떠다가 차를 데려 먹었어요. 근데 겨울 되면 다 꽁꽁 얼어가지고 그 이제 옹달성으로 다 얼어버리죠. 그게 진각국사는 눈이 내린 눈을 퍼다가 방 안에 갖다 놓고 한 가운데 구멍 파놓고 녹음을
그 물을 가지고 차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그 이제 눈을 녹인 물이에요. 이건 원래 이제 그 이제 뭐랄까 이 비가 와가지고 그 뭐야 그 이제 그 막 이제 바위며 어디며 어 그 이제 나무 뿌리며 그런 걸 거쳐가지고 바위 틈방울에 똑똑 떨어지는 석간수. 요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거기에는 뭐 이제 각종 미네랄도 들어있고 뭐 중금속도 있고 다 섞어졌거든요. 그래서 물이 그 단천이야. 물이 달아. 그래서 차 마시기 가장 좋은데 원래 차 데리는 물은 가장 좋은 조건이 맛이 없어야 돼. 물맛이. 아. 우리가 그 물 먹어보잖아. 물 먹어보면 좀 안 좋으면 쎄해. 그러면서 꺼끌꺼끌하고. 그게 센 물이라고 해. 비누 칠하면 비누가 싹 바로 없어져. 근데 어떤 물은 맛이 매끌매끌하고 부드러우면서 비누 칠해서 비누가 잘 안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단물이라고 그래. 그 단물도 좋은데, 하늘에 내리는 지금이야. 그 뭐야? 그 미세먼지. 뭐, 지금 뭐 오염? 네. 오염이 돼가지고 눈도 그 안에 원자 뭐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섞어졌고 이제 그랬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내리는 최상의 물이야.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그걸 알았지. 다른 사람도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은 눈을 떠다가 방 안에 놓고 물이 녹으면 그 물을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조주의 선을 헌다 그랬던 게 진각구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제 이 학자들이나 그 스님들이 유명한 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차로서 그제 수행을 한 사람. 특히 이제 고려 말 때 그 아이고 그 이제 목은 이색이라고 고려 말 그 대학자가 있었잖아요. 차를 내릴 때면 내릴 때는 그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차가 조금 쓰고 떨굴 거예요. 목은 이색은 성품이 참 대쪽 같고 맑고 강직해 가지고 그 누구야 그 이제 이성계가 그 재상자를 주면서 조선에 그 협력을 하고 오는데 목은은 거절하면서 결국 그제 그 자극에 이제 그 피살되는데 모근은 차를 마시는 것은 차를 마시면은 마음이 맑고 밝아져서 마음에 삿된 생각이 없어진다. 교교 사무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또 이 사람은 차를 마시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심 정심하고 수신 몸을 닦고 그런 다음에
제가 집안을 그 다스리는 군자들이 하는 길이 바로 차 먹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되려면 차를 먹고 경심하고 수신해서 제가를 하라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세 번 반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유가 다도 철학을 확립하신 분이 이색이야. 그래서 그 저기 무릎지기 차는 차를 먹으면 마음이 맑아져서 삿된 생각이 없어진다. 차자리에서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차를 주면은 중국 사람들은 책상 이렇게 두드려. 네? 책상을 두드리는 게 예의인가요? 아 그게 예의처럼 이렇게 그 전통으로 이미 굳어졌어. 감사합니다. 중학교 중국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차 먹는 데서 다 이기더래. 차 딱 주면은 고맙다고 이렇게. 아, 이게 고맙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우린 동방 예의주국이잖아. 거만하게 앉아서 손가락만 이렇게 이게 예, 이건 거만한 거지 예의 고맙다는 뜻이 아니요. 여기 그 깡패들이 하는 짓이지 어디 어? 동방 예의주국에 예제를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이나 이지도 가졌어. 이 손가락이 두드리는 게 옛날 그 청나라 때 걸륭 황제라고 그 참 세상에서 청나라를 대표하는 최대 무술가예요. 그러니까 걸륭 황제는 뭐 그 뭐 지방 순시를 가는데 뭐 이제 어가 행렬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옛날 막 군사들 데리고 지가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군사들 데리고 다녔잖아. 근데 걸륭 황제는 무술이 청나라 최고의 고수인데 어떤 놈이 와도 그냥 걸룡왕제를 못 죽이는 거야. 그게 편복하고 내 시종 하나 데리고 그제 민정 감사로 감시로 그 뭐를 민정 시찰 오고 댕겼어. 근데 차 있는 데 가면은 그제 옛날 황제들이 송나라 황제도 그렇지만 걸룡도 이 차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데려주는 거 얻어먹은 손님이 아니야. 지가 직접 데려서 맛있는 차를 만들어서 즐겨야 돼. 근데 오늘 이 고을에 가서 딱 이제 차집에 갔는데 황제가 차를 딱 우려서 내시한테 차를 주니 내시가 그냥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전화 처먹지 왜 나까지 줘. 그냥 황제가 내시한테 차를 주니 내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당황해가지고 손을 막 이제 철상을 들고 이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요게 풍속이 돼서 고맙다는 인사예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중국 어디를 가나 차 딱 주고 이지도 갔어. 예, 가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 끼다고 놀러 오면은 차 이렇게 주면 가졌다 여지. 대박. 이게 마음으로 황송합니다. 손가락만 황송은 못이요. 거기 살짝 숙여주면 되는데 거만하게 이렇게. 아홉 번 덮고 그때 말려놓으면은 1년이 지나도 향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대개 우리 녹차들은 장마 지나면은 맛과 향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봄에 전체를 다 만들어서 저온 창고에 다 저장을 해. 그래가지고 주문 오는 대로 마지막 가향 작업이라고 했어.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서서히 덮어서 향을 만들어. 그리고 그동안에 이 차를 이렇게 아무리 저온 창고에 넣어놔도 그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차가 수분이 있으면은 맛과 향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수분도 없애고 또 향도 내고 하려고 가향 작업을 하는데 가향 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깡통에다 담아서 팔아.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요. 장마 지나면 한국 녹차는 맛없어. 뭐 맛과 향이 딱 빠져버려. 근데 구중구포원차는 가마솥에 열로 아홉 번을 덮고 그러니까 화기를 많이 먹으면 다른 차는 양심 있는 사람은 세 번 덮고 왜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차는 세 번만 덮으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어? 우리나라 근대 차의 뭐 대부 중주이신 다산 선생이 세 번 덮으라 했는데 아홉 번 덮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 이제 양심 있는 사람은 세 번 덮고 그리고 좀 뭐랄까 이제 돈벌이로만 차를 만든 사람 한 번 덮고만 그래서 차가 냉하다고 그리고 빨리 맛과 향도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홉 번 덮고 하면 물 온도만 제대로 잘 맞춰서 하면은 열 번을 우려 먹어. 근데 우리 녹차는 세 번 데리면 맛이 안 나와. 그래서 구중구포를 해야 돼. 추석 때 차례들 지내셨어요? 말 그대로 차례. 차로서 예를 올리는 게 그 시절 제사예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은 제사를 지내고 기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명절 그 3월 삼진날 그 다음에 단원날 그리고 7월 칠성날 그리고 9월 9일 중양절 그 추석 그리고 15일. 8월 15일 추석날 그리고 이제 동진날 그제 거기는 동지 그 시제라고 했어. 팥죽을 써서 천지신명한테 올리는 그 제사를 지내. 근데 팥죽을 써서 올리지만은 차도 올렸어. 그때 시절 차례를 지내요. 근데
그 저 집집마다 뭐 저 몇 대조까지 그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1년이면 제사가 막 열 몇 번 있어. 근데 시절 제사까지 다 이렇게 막 어? 전 부치고 이제 고기 삶고 뭐 이제 생선 부치고 뭐 이제 하다 보면은 1년 내내 장마로 다 끝나. 그래서 시절 제사 때는 다과상으로 간략하게 하고 차로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 그래서 옛날부터 차례. 우리 어렸을 때는 다례라고 했어. 근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전부 차례 그러대. 원래 차 다짜예요. 그래서 다례. 다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네? 왜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힘들까요? 근데 학자들이 요즘 그 젊은 학자들이 많으니까 중국파람이 차요. 중국파람이 차니까 차로 해가지고 지금 책들 있잖아. 책들을 보면 젊은 사람이 쓴 건 전부 차자로 들어가. 근데 그 아까 차문화 정영선 씨는 그 사람 70이 거의 다 된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 쓴 건 다요. 왜냐 우리 옥편에 차 다짜요. 차다 예돈네. 그래서 다래라가 요게 맞아. 근데 중국 발음이 차니까 지금 차례라고 하고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거든. 근데 차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남의 호까지도 받고 이 미친놈들이. 아이고 이제 차는 예의 근본이라고 옛날부터 우리 우리 이제 조선반도에서 그랬는데 남의 호까지 바꾸는 게 그게 예요. 다산 차박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다 보면서 세다가 바꾸는데 세차요. 뭐 자동차 세차에. 아니 세차하고 이제 세다하고 우리가 느끼는 어감이 천지 차이잖아. 그런 건 그런 것들은. 우리 그제 국민 정서에 맞게 새 다로 해야 되고 근데 무조건 차요. 차다 짜 있는 뭐 전부 차요. 왜냐하면 이 차례라는 이 전통이 옛날 신라를 통일한 문무왕이 즉위하자마자 가야 후손한테 명을 내려서 김수로왕은 문무왕의 외갓집 조상이니 종묘에 차례를 지내라 했어. 똑같이 제사를 지내라 했어. 그래서 김수로왕의 17대 손 갱세급간이라는 그 사람이 문무왕의 명을 받아서 종묘에 제를 올리는데 술과 단수를 빚고 떡과 밥과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올렸다 그랬어요. 그게 서기 660년이요. 그 이미 우리 차례 전통이 1400년간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조선 말기 임진왜란 때,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참 차세가 없어지면서 아까 유규보는 막 남녘들이나 산에 불을 질러서 차세를 없앤다면 남녘 백성들이 얼마나 어깨춤을 출 거니까 시에도 그런 시를 써도 그만큼 힘들게
이중고를 겪던 남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차를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도 우리 조상들이 내려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 11번째 헌다가 있어. 헌다래가 차 마시고 이 뭐랄까 사바세계 그 음식 맛이나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정화를 시키고 선계로 올라가시라고 맑은 차를 우려서 올렸어. 그게 제사 때도 반드시 차례 차로서 헌달을 했어. 근데 임진을 한 이후에는 차가 없으니까 헌다라고 돼 있는데 헌숭륭이 됐어. 그게 가정의례 준칙에 헌달에 헌달에라고 하면 안 돼. 헌숭륭네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도 써놓기는 헌다요. 근데 실제로 올리는 건 물을 올리죠. 이게 차가 없으니까 숭룡으로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지 내려온 것이 우리 제사 풍속이에요. 그래서 차례는 그냥 이제 뭐지 뭐랄까 뭐 전부 치고 뭐 그 막 고기 삶고 막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장만해야 돼. 그래서 힘들게 하지 말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즐기는 것이 시절 그 뭐랄까 풍속이야. 맞아요. 설날이라든가 추석이야. 요즘은 단오라든가 삼진날 중양절 그거 싹 없어져 버리고 국가 명절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추석 오고 그제 설날만 오는데 식구들 모여서 재밌게 놀아야지. 아니다 아니야 하루 종일 이틀 전부터 이제 음식 장만한다고 이제 뭐죠 그저 허리 부러지게 이제 장만 오고 무슨 낙으로 이렇게 이제 식구들로 즐기겠어. 그래서 옛날에 이미 명절 때는 차로서 간단하게 예를 올려라 해서 차례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차례 지낼 때는 차로서 과일상 오고 뭐 삼색나물 정도에서 간단하게 해야 돼요.